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2차 토론에 생한 발언으로 인해서 하태경 후보는 공직자 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및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이 발표한 고발장 제출과 관련된 성명서에는 재검표 이후에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아주 귀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투본 및 국민의힘 당원 모임 하태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다. 첫 번째는 피고발인 하태경은 위 토론에서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발언했다. 고발 외 최재형 후보가 하태경에게 대법원이 판결했나라고 대묻자 피고발인인 하태경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것은 유효투표냐 아니냐다.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120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기한은 소송 제기 이후에 180일 이내 판결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위 선거소송 중 검정길, 이른바 재검표가 진행된 곳은 세 곳뿐입니다. 2021년도 6월 28일 인천연수월, 8월 23일날 경남 양산을, 8월 30일날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세 곳 모두에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 장 이상 발견되어 원고 측에 거센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각 검정길 이후에 원고들의 감정 요구 가운데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의 투표지는 감정 목적물로 대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인천 연수월의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지 전체가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 경우는 사전투표지 전체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모 장소에 새로 봉인 절차를 거쳐서 재보관되었습니다. 검정 조서를 낸 것은 인천 연수월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위 검정조서에서도 향후 감정 절차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검정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서 검정조서 기준에 대한 이의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검정조서 기재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의 세 곳의 검정기일에서 확인한 것은 주로 각 후보에 대한 투표지 숫자가 기존 발표와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인천 연수월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수백 표 이상 차이 나는 데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 300표가 갑자기 늘어났어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재검표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란 점입니다. 인천 연수월의 경우는 투표지 숫자 외에 대부분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번호가 최종 발급 번호 한도 내에 들어있다는 점과 중복 번호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을의 서울 영등포의 경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했지만 QR코드 검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원고 측은 신권 집회 같은 투표지의 상태와 경남 양산을 경우 종이 무게 차이 수많은 부정투표지들에서 현출을 근거로 적어도 사전투표지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 인천 연수월의 경우는 감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두 곳도 유사한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세 곳 중 단 한 곳도 위조 투표지 흡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하며 만일 법원이 저런 발표를 했다면 원고 측이 법원의 성명 요구에 따라서 감정 신청서를 내었겠습니까? 게다가 위의 세 곳 외에 2021년도 10월 1일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구와 재검표 기일을 통상 논의해왔던 변론 준비기일이 이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소송 서울도봉을 지역구의 경우 모든 기일이 무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된 상황이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량의 부정 투표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잡혀있던 재검표 기일과 향후 예정된 재검표기를 모두를 무한 연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발인은 하태경은 전 국민이 보는 공식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것은 유효토피냐 아니냐 등 허위 사실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바도 없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도 없고 입장을 낸 바도 없습니다. 판결이 남은 것은 유효토피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개수상 유무효표 판정은 오히려 재검표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감정 절차들을 통해서 개수된 투표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 유효표로 개수됐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및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당 당원 모임은 2021년도 9월 27일 대검찰청에 피고발인 하태경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도 9월 27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및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으로 일동으로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태경은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